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. 오늘은 코어 근육을 길러줄 수 있는 10분 체력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처음에 스윙 20개를 해주시는 거예요. 캐틀벨 스윙 20개를 요거를 뒤로 던졌다가 호흡을 펼치시면서 20개를 해주시고요. 두 번째로는 마운틴 클라이머 해주실 거예요. 마운틴 클라이머 위로 올려주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무릎을 위로 치면서 제 내기가 하나입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둘, 하나, 둘, 셋, 셋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마운틴 클라이머 15개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터네티브, 그 다음에 워킹 런지로 가겠습니다. 그래서 허리손을 대주시고 뒤쪽 무릎을 일자로 바로 떨궈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같은 위치에다가 내려주시면 하나, 둘, 셋.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5개를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스윙 20개, 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15개, 그 다음에 워킹 런지 15개 해서 한 세트를 해주시고요. 이렇게 한 세트를 총 4세트 10분 이내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코어 근육도 길러지고 코어가 있으면 펀치를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 되시고요. 더욱 따라서 식스팩까지 생기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운동을 많이 열심히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10분 체력 운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